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우츠 감각 인터넷 채널에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는 감동체험이란 주제로 호수도시 오우츠를 대표하는 여러가지 명산 중에서 가라시야키 도자기 가마에서의 도예체험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예체험 전에 가라시야키 도자기 가마의 와카야마씨에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라시야키 도자기 가마라고 했습니다만 가라시야키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라시야키는 오우츠시의 도예 작품으로 세타가와 강에 걸린 세타가라하시라는 다리 근처에 가마가 있는 점에서 가라시야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라시야키는 옛부터 전해오는 도자기 만들기의 기법에 비와코 블루라고 부르는 새로운 유약을 첨가하여 깊은 맛을 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파랑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핑크도 있네요. 핑크색은 오우미 팔경의 하나이기도 한 세타의 전용 노을을 이미지한 색입니다. 세타의 전용 노을이란 세타가와 강에 걸린 가라하시 다리의 석양이 비춰 아름다운 모습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밖에도 부엉이가 모티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엉이는 고생 모른다와 같은 발음으로 길한 동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작품이 있으니 저도 힘내서 도예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먼저 도자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옛부터 있는 손으로 빚는 것, 다른 하나는 타타라 만들기로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방법으로 이번에 머그잔을 만들겠습니다. 타타라 만들기는 우선 흙판을 사용합니다. 먼저 널판 모양으로 늘린 점토에 손가락으로 풀칠할 곳을 만들어 갑니다. 계속해서 도베이라고 불리는 풀을 발라 머그잔의 동체가 될 부분을 만들어 갑니다. 다음은 널판 모양의 점토를 말아갑니다. 풀의 접합면을 손가락 전체로 잘 문질러 바닥 부분을 다듬습니다.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원형상의 점토에 동체를 올려놓고 접착해 갑니다. 피닝 선반을 사용하여 접착한 바닥과 동체를 손가락으로 결합해 갑니다.
깨끗하게 접착이 끝나면 바닥의 나머지 점토를 잘라냅니다. 심으로 사용한 비닐 파이프를 빼고 입대는 부분을 다듬어 갑니다. 손가락으로 다듬은 입대는 부분을 젖은 헝겊으로 마무리해 갑니다. 다음에는 손잡이 부분을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창성을 내기 위해 잔에 장식을 해갑니다. 완성입니다. 이 작품은 건조 굽기 공정을 거쳐 집으로 배달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약 한 달 걸립니다. 이것이 도예 체험 때 만든 그 머그잔입니다. 깔끔하게 구워주셨습니다.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가라시야키 도자기 가마는 이와 같이 도예 체험이나 상품을 실제로 손에 들고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즈에 오시면 부디 가라아시야키 도자기 가마를 방문해 주십시오.